Hi. Hi.안녕하세요, 여러분. 오, 소리 줄이고. 아기들아라는 댓글이 왜 이렇게 많아? 머리카락 잘랐네. 맞아. 짧아졌죠? 적응 안 돼. 이또 왔음. 맞아요. 오랜만이죠? 진짜 오랜만이구나. 얼마 만인 거냐? 볼까? 이또 왔음. 우리 한 세 달 만에 왔어. 아! 이렇게 열어보자. 세 달 만에 왔어. 오늘은 볶음밥이네. 맞아요. 또 파마가 안 풀려요. 머리 고집이 세가지고. 미치겠어. 나 오늘 머리 컷했잖아. 그래도 파마가 남아있어. 원래 근데 잘 풀리지 않았었어? 그러니까 한 두 번 하니까 안 풀려. 한번 되게 빨리 풀려가지고 한 번 더 했거든. 아니 그대로 안 풀려. 아, 두 번을 했구나. 그래서 지금 3주째 안 풀리고 있어. 그럼 폰 케이스 바꿔. 맞아. 짠. 이엔이가 형 같다고요? 이엔이가 좀 늙어 보이네. 재밌네. 아 맞아, 내일 수능. 여러분 내일 수능이시군요. 잘 볼 거예요. 수능 보시는 우리 스테이들은 내일의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오늘 일찍 잘 주무셔야 되지 다들. 이거 지금 내일 다시 돌려볼 수 있으니까 꼭 컨디션 조절에 힘쓰세요. 네, 꼭. 그럼 작년에도 수능 전날에 폈어? 기억 안 나. 폈었나? 다이어트 하냐고요? 아니요, 안 합니다. 아, 김장 준비 중이래. 아, 맞네. 김장철이구나. 네, 요즘 김장철이긴 해요. 하, 딱 이맘때쯤, 옛날에 한 초중학생 때는 진짜 이맘때쯤 엄마가 김장하셔가지고 맨날 수육에다가 김장김치 먹고. 아, 진짜! 너무 맛있었어. 나 진짜 맨날 손으로 이렇게 쭉쭉 채워가지고 해보자. 그랬는데. 야, 역시 댓글에서도 긴장할 때는 수육. 하, 진짜 무조건 수육이었어. 무조건. 승민이 앞머리 누가 갉아먹었냐고. 제가 먹었어. 매운 거. 제가 먹었어. 이상아. 이엔이 반지 많고 승민이 반지 안 낀 거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반지 몇 개 있니? 세 개. 이거는 그 후원해서 받은 반지고, 이거는 나 묵주 반지고, 이거는 스테이 반지. 우와, 너가 만든 거라고 했지? 이거 제작해 달라 했어. 이번에 새로 또 맞췄거든요. 잘 안 보이려나? 이렇게 해야 되나? S 이렇게 로고. 멋지네. 이제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나 그런 거 안 해. 스트레이 키즈 스테이를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근데 이거 다 적기에는 너무 양이 많은 거야. 나한테 스테이는 어디 있는지 알아? 어디 있는데? 여기 있어. 그건 나도 그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익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에 왜 반지를 끼는 줄 알아? 새끼손가락에 반지를 끼면 자신감이 생긴대. 네, 스테이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으려고 내가. 보여 여기? 어? 보여? 어, 보인다.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나는 반지를 아껴도 아니야. 내 안에 스테이 있다. 오늘 마차 입은 거냐고요?
아, 그렇죠. 이 형이 맞춰있자고 해가지고. 이게 그거예요. 이게 저희의 그겁니다. 시그니처야? 이도아 승의 시그니처. 둘은 무슨 김치 좋아해? 저는 김치 사실 싫어하는 거 없이 다 먹어요. 진짜 다 좋아해가지고. 여름에는 열무김치 먹는 거 좋아해요. 아, 오이소박이도 너무 맛있어. 진짜 요새 좋아요. 진짜 오이소박이가 너무 맛있다. 장조림에다가. 요즘 파김치도 되게 좋아. 요즘 파도 약간 제철이어가지고. 김치는 진짜 다 맛있네. 파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후드 진짜 맛있어. 후드 벗어달라고요? 머리 걸으면? 잠깐만요. 뭘 벗어달래? 아니 후드 모자. 아 모자 벗어달래? 깜짝이야. 네, 열었습니다. 현재 상태. 아 내가 저번에 세로로 했었으면 가로로 하는 게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왜 세로로 했어? 그냥 해보고 싶었다. 그래? 그런 날도 있는 거지. 맞아, 짜장라면에 파김치 진짜 맛있지. 너무 좋아하죠. 맛있겠다. 우리 초딩 같대. 감사합니다. 아직 젊어 보이긴 하나 보다 우리. 다행이다. 근데 그런 말 안 들으면 슬플 것 같아.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아기 빵 듣는 게 되게 좋은 거야. 나중 되면 아기 빵이라 소리도 못 들을 거야. 불러줄게. 어? 늙어도 불러줄게. 형은 진짜 그럴 것 같아서 나는 사실 걱정은 안 해. 아니 나는 형 말고도 형들은 다 그럴 것 같아서 딱히 걱정은 안 해. 어린 빵은 좀 이상하잖아. 신생한 줄 알아. 아니 잠시만요. 너는 65살 돼도 아기 빵이. 김승민 앞머리에 암정이 뜯어갔나요? 제가 먹었었요. 아니, 아니 제가 이번에 오랜만에 좀 확 자른 것 같거든요. 너무 적응이 안 돼. 근데 저는 약간 숱이 진짜 많은 편이어가지고 잘라도 네 머리 숱? 다, 네 머리 숱이 많아서 머리카락 잘라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너? 그냥 많이 안 자르는 거겠지 한 번에. 아 나 많이 자르라. 그래? 많이 자르라도 한 3일 뒤면 다시 또 풍성? 이렇게 돼. 머리 금방 자라. 근데 이게 파마를 하니까 더 풍성해 보이는데. 파마가 편하다. 왜? 왜냐면 나는 생머리여서 앞머리 축축 처진단 말이야. 옆으로 넘기고 싶어도 머리 고집이 있어가지고 머리카락 안 넘겨져. 그래서 파마를 하면 일단은 그냥 이제 컬크림이 있거든. 파마할 때 파마용으로 바르는 크림 같은 게 있거든. 그거 한번 발라주면은 앞머리가 내려올 일이 없어. 그래서 되게 편해. 아 그러면 매일 그거 바르고 다녀? 이제 머리가 좀 눌렸다. 아 그러면 이제 물 좀 묻혀주면은 다시 원래대로 뽀글뽀글한 머리로 돌아오고. 아 그냥 막 헤어 안 받는 평소에? 응 평소에. 평소에도 되게 편해. 머리 길면은 머리 손질이 안 되니까 모자 쓰고 다녔는데 그럴 필요가 없지. 파마하면 좀 편하긴 하겠다. 머리 말릴 때도 그냥 저는 파마할 생각 없냐고. 저는 하면 안 어울릴 것 같은데요. 약간 상상이 안 가긴 한다. 약간 유치원생 될 것 같아 진짜. 아강이 왜 이렇게 많이 컸냐 눈물 난다 누나. 많이 컸나요? 많이 크긴 했습니다. 제가 엄마랑 이제 부산에서 막 엄마 갤러리에 들어있는 나 이제 데뷔 초때 사진을 봤단 말이야.
아 진짜 좀 내가 봐도 와나 진짜 많이 컸다 이게 딱 보이긴 하더라.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아니 근데 데뷔 초 사진만 봐도 진짜 뭔가 되게 어른스러워졌어. 나? 응. 아 그래? 엄마가 이거 보면서 야 이때가 더 잘생겼네 이러면서 엄마 아 지금은 또 다른 느낌이다 이거지 이러면서 승민이 오늘 피부 엄청 좋아 보여. 아, 제가 원래 쓰는 크림을 최근에 바꿨거든요. 근데 너무 잘 맞는 것 그럼 나도 한번 써보자. 같아요. 아, 안 된다. 나만 쓸 거다. 궁금하네요. 요즘에는 근데 쌍꺼풀 안 생기네요. 그때 언제였지? 작년. 아, 맞다. 형, 막. 나 한번 MD를 탐정. 형, 신메뉴 자켓 사진 찍을 때. 아, 그때도 한번 생겼고. 그때 생긴 거딱 봤었는데. 그때도 한번 생겼고, 응. 그 MD 사진 찍을 때도 생겼어. 한쪽. 왼쪽이었나? 그렇네. 형, 아니, 형 피곤하면 생기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피곤하면 저는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거랑 별개로 또막 생겼던 것 같은데. 자리 잡은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었어. 아, 굿즈 찍을 때도 있었어? 아, 저 수... 파마 하면 푸드 승민이래. 저 숙직코드 아직 못 봤어요. 저도 아직 못 봤어요. 근데 난 그때 당시 너무 무서웠어. 진짜 너무 무서웠어. 한이 형 아니었으면 나 진짜 무서웠을 거야. 나 귀신 진짜 무서워하거든. 그때 그냥 하나도 안 무서웠대. 어? 거짓말 친 거지. 아, 그래? 무서웠어. 엄청 무서웠어. 나 그런 거 진짜 싫어해. 여러분, 저 무서워 보였나요? 형은 여기까지 말할게. 현지 맞아, 불 켰었지. 아. 난 소리만 엄청 그때 거의 모르는 게 대단치였다고. 김승민 찐 광기. 승민아, 너 보면 너가 너 보고 놀란다. 리코더로 부른 노래가 뭐야? 그게 제목이 기억이 안 나나? 그래. 근데 노래는 기억이 안 나. 퍼프라고 하는 용이 있어요. 동료야? 동료야. 그 아, 다른 그거 나라 아니야? 무슨? 동료였어. Hop up the magic Oh, dragon, in the 맞아. 맞아. 오, 맞아. 왜 영어로 알고 있지? 난 한국어로 배웠는데. 퍼프라고 하는 용이 아, 있어요. 맞아. Hop up the magic dragon, living in the sea. 아, 형이랑 나랑 배우기 비슷하구나. 아, 참. 하긴 뭐 1년 차이밖에 안 나니까. 퍼프와 재키? 어, 맞아. 아. 퍼프 매직 드래곤. 맞아. 알겠어. 그걸로 리코더 수행 평가 했거든 초등학교 때. 나 진짜 열심히 했었지. 근데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난다. 리코더는. 그게 뭐냐고 막 물어보는데, 스테이. 아, 퍼프와 재키래. 그래. 퍼프와 재키? 아, 근데 난 영어 이름이 더 기억나긴 한다. 퍼프 앤 재키. 퍼프 매직 드래곤. 퍼프 더 매직 드래곤. 세대 차이 느껴지시나요? 그럴 수 있지. 김퍼프 양 재키. 누나는 몰라. 그럴 수 있지, 누나. 헐, 나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인 줄 알았어.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우리가 힘들잖아요. 근데 약간 비슷하게 들리긴 하네요. 저녁 먹었는데? Did you eat well? 나도 마침 봤다. 어, 제가 먹었습니다. Subway. 지하철 먹었어요. We ate Subway. Yeah. Roasted chicken. 맞아요. 제가 로스트 치킨 먹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한 메뉴입니다. Not bad. It was good. 안에 닭가슴살 들어있는데 맛없지 않더라고요. 깔끔 담백하게. 네, 담백한 게 맛있어. 그러게 오늘 좀 동그라미네요. 나도. 너? 응. 그래? 응. 너 되게 홀쭉한데? 홀쭉하다고? 응. 그래? 아이엔 화면에 좀 더 가까이 와주시겠어요? 아 리코더 구멍 반 열면 그게 샵이래. 그렇구만. 내가 그때 연주하던 게 그게 아니었어. 원래는 막 악보가 있었는데 막 샵 있고 플랫 있고 막 그랬었어. 아, 그냥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 막 내가 아 저 근데 샵이랑 플랫은 볼 줄 모르는데 이래가지고 영상에도 나오긴 하는데 샵이랑 플랫 볼 줄 모르는데 이래가지고 그 경비하시는 그 귀신 아, 형이 그거 주고 가셨어. 경비하시는 귀신 형 너무 귀여운 거 뭐라 해야 되지? 경비 귀신? 아니, 좀비. 좀비야? 좀비 아니야? 좀비. 좀비인가? 어쨌든 그 형이 주고 가셨어. 아는 거 그냥 하라고. 아마 그것도 우리 오케이 여기까지는 미션 변경. 그렇지. 저 버블에 하트 다시 붙여주면 안 되냐고요? 아 그냥 그냥 그 내가 프로필 사진을 진짜 오랜만에 바꿨거든. 바꿨어? 한 네다섯 달 만에. 네 달 아닌가? 세네 달 만에 바꿨나? 아무튼 바꿨는데 이제 내가 그냥 이름도 그냥 승민이 하고 흰색 하트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승민으로 바꿨단 말이야. 근데 되게 슬퍼하는 얘기가 많네. 그냥 바꾼 거예요 뭔가. 승민이 하트 뭔가 너무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원래 바꾸고 싶었어. 그럴 수 있지. 이인이도 정인이로 바꿔달라고? 아 용복이도 용복이 하트. 아 하트가 있다 없으니까 좀 화전. 아 그래서. 그럴 수 있지. 하트 없는 게 좋다고요? 이게 또 의견이 갈리네. 정인이로 바꿔달라고요? 지금 뭐야? 나 이엔이. 근데 나 정인이가 너무 어색해. 너무 약간 모두가 이엔이라고 부르네. 처음에는 아이엔이 진짜 어색했는데. 맞아. 그 아. 어느 순간 난 정인이라고 부르면 너무 어색하더라. 그지? 정인아. 막내야 아니면은 막 이엔이라 부르니까 다들 막내야 서브웨이 빵 뭘로 먹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플립 브레드 아니면 허니오 플랫 브레드? 플립 브레드? 플랫 브레드인가? 응. 플랫 브레드 아닌가? 플랫 뭐 그거랑 허니 오트였나? 응. 허니 오트 그거 저는 그냥 아무거나 먹어요.
그 대신 그거 토스팅해서. 아 토스팅 하지.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물어볼 거 있을 거야. 아마 채소는 뭐 빼냐고 물어보실 거야. 채소 다 넣어 먹습니다. 저도 다 먹어보고. 채소는 먹습니다. 다 넣어 먹어요. 씹고 뜯고 맛보다 즐길 거면서 왔어 내로 정색 말고. 맞아. 허니어트가 곡물빵이어서 건강할 것 같아서. 아까 허니어트로 먹었어? 아니 아까 허니어트 품절이어가지고 플랫브레드로 먹었어. 저희 오이 좋아해요. 오이 좋아하지. 오이 소박이 진짜 좋아. 소스 못 뿌려 먹어요. 그냥 추천 소스도. 네, 그렇죠. 그거죠. 생각보다 단순해요. 오. 쿠키는 초코칩. 근데 쿠키는 잘 안 먹어. 저는 오트밀. 견과류 좋아해가지고. 입술이 너무 걸려. 입술이 마른다고? 응. 입담 한번 말해. 건조해가지고. 아 겨울 되니까 진짜 입술이 나도 발라줘. 그렇게 정색할 일이냐? 이때 아, 불 좀 켜볼까? 불 좀? 그래, 불 때문에 입술이 좀 빨리. 아유, 감사합니다. 오, 밝다. 형 오늘 코코볼 같대. 서브웨이에서 아기빵으로 고르는 스테이 어때? 진짜 서브웨이 매장 가서 하면 인정. 무슨 빵으로 하시겠어요? 아기빵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복숭아 냄새 난다. 복숭아 냄새 나는 거야. 복숭아. 아. 진짜 색이 안 나오네. 아, 미치겠네. 네, 막 나올 것 같아. 안 나와. 불이 뭐가 필요해? 너네들이 빛인데. 응? 응. 애쉬 대사 또 해달라고요? 그거 근데 그때 약간 화사한 말로 배고팠나? 기억도 안 나. 내가 진짜 그랬는지. 그럴 수 있지. 그런 날이 있어. 아니야? 화사한 말로 세상 평정해주지. 정인이 립밤 먹었어? 라고 물어보셨다. 비밀. 내가 복숭아 냄새 나는 것을 왜 알려주기 싫어? 네. 승민 이에는 딱복 대 말복 뭔지 알아? 모르지 형 또. 딱딱한 복숭아랑 말랑한 복숭아. 어 맞아. 뭐 좋아해? 나는 말랑한 복숭아. 난 왜냐면 딱딱한 건 지금 교정기 때문에 못 먹어. 아 그렇네. 근데 말복이 맛있을 때가 있지. 딱복도 좋아. 말랑. 강아지 귀 해달라고요? 강아지 귀 뭐요? 이거 이건 말하는 거 아닌가? 댕댕이?
교정.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고 이제 끝내고 싶다. 힘들지? 그러게요. 교정 언제 끝날까요, 진짜? 아니, 스테이가 이렇게 교정기를 좋아해 줄 줄 몰랐지. 내 교정기? 너? 응. 유지장치 때문에 더 힘들다고요? 교정기 끝나고? 응? 교정기 끝나고 유지장치 때문에 더 힘들대. 아, 유지장치는 진짜 힘들어. 그거 사실 근데 진짜 맨날 껴야 되거든. 잘 때? 아, 잘 때 말고 하루 중. 아, 그 안쪽에 붙이고 있는 거? 안쪽에 붙이고 있는 거요. 그냥 그 끼웠다 뺐다는 거 있어. 아, 그거 한 3, 4개월 정도는 계속 끼고 있어야 되는데 난 그게 안 되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잘 때만 껐어. 하긴 촬영 같은 거 할 때 끼고 있을 수가 없어. 맞아. 어쩔 TV 아냐고요? 어쩌라고 TV나 봐 이거일걸? 유행어야? 약간 그런가 봐. 요즘 유행어래 그게. 약간 뭐 예를 들면 어쩔 승민 이런 것도 있어. 아, 근데 어쩌라고 승민이나 봐 이런 거. 어쩔의 정인. 스테이가 자주 쓰는 말이야? 그런 거지. 아, 그런 게 유행어래. 이해나, 나 짜장라면 끓인다. 저도 아니만요. 맛있겠다. 지금 시간에 먹어? 그럴 수 있지. 지금 시간에 먹는 짜장라면이 제일 맛있지. 그건 맞아. 안 그러냐? 맞다. 초딩 아가들이 쓰는 거라는데 스테이가 자주 쓰는 게 아니야? 아, 그래? 그래? 초등학생이 쓰는 거래. 아, 그래? 어머. 용복이도 지금 뭐 시켜 먹는다고요? 아, 그럴 수 있지. 윤희한테 물어봐. 윤희 지금 응? 지금 초등학생 아니잖아? 걔 지금 중학생이지. 그래. 응. 슈니언 버거 이번 달 말에 단종되는데 어떡해? 그 맥도날드 있는 건가? 맞아. 내 최애 메뉴야. 메로 슈니언 버거가 단종이라고? 내 삶에 낙이 없어서 많이 시켜 먹어야 해. 아니면 한 100개 사놓고 냉장고에 넣어. 냉동실에 올려놔. 캐모마일 릴렉서 무슨 맛이냐고요? 그게 뭐야? 그 스타벅스에서 파는 그 한정 메뉴로 팔았던 건데 요새 다시 재출시해가지고. 아, 아까 그게 있어? 그 아, 리치 맛 나는 거. 되게 그냥 이름 그대로 먹으면 마음이 되게 차분해져요. 아, 그래, 그게 불면증에 좋다고 하더라. 캐모마일? 응. 근데 그게 진짜 캐모마일 들어간지 모르겠어. 아, 그래? 정인아, 나 유지장치 안 한 지 3년 넘었어. 정인이는 꼭 잘하기. 괜찮아요. 저도 안 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안쪽에 달아나서.
어떤 거? 그 유지잔치. 아. 또 귀 만졌어? 응? 아, 귀 만졌네. 아, 만지지 마. 나는 뭐 만지게 해. 당연하지, 내 거야. 네 거가 내 거지. 아니야. 내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형 거는 내 거. 응? 정인이도 승민이 브이로그 봤어? 아, 봤죠. 소고기 굽는 거 봤어요. 아, 잘 굽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어, 왜? 어?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그 아, 미치. 아, 아니, 뭐야? 왜 밀어? 아. 네, 너 혼자 해. 그래. 제가 안녕하세요. 막내 사생활로 돌아온 아이엔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승민이의 수학회. 오늘은 가로로 왔습니다. 나와. 나와. 아기 강아지 뭐 하시죠? 아, 울지마. 빨리 와라. 오늘 패션 소개해달래. 오늘은 이렇게 하늘색 맨투맨을 입었고요. 네. 그리고 청바지를 입었어요. 짠! 저는 다음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히히히. 사투리로 재화해달래. 할 수 있겠나? 아, 뭐 자신있다. 그래. 한번 해보지 뭐. 별거 아니다. 별거 아이가. 근데 그런 거 있다니까. 사투리하면 목소리가 낮아져. 많이 돼지국밥 먹어봤나? 아, 부산하면 돼지국밥 알겠나? 아, 진짜 부산은 돼지국밥이지. 네, 부산 가가지고 돼지국밥 한 그릇 그냥 바로 그냥 다 먹어버렸다. 밥 한 두 그릇 먹었나? 아, 두 그릇 먹고 싶었는데 그냥 양심상 한 그릇만 먹었다. 네, 양심이 어딨노? 아, 그냥 부산에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니 억수로 멋있다 라는 댓글이. 강원도 사투리는 어떻게 하지? 나 잘 모른다. 뭐 하셔유? 아, 이거 충청도인데? 이거 충청도. 뭐야, 그거 봐. 그게 양정이 아니야? 이거 충청도인데, 이거는? 전라도가 니 지금 뭐 하는디야? 약간 이거고. 강원도 뭐였지? 강원도 뭐였지? 뭐 하는겨? 창민이 형인데. 뭐 하는겨? 뭐 하는겨? 정이야 그거 아니야. 아, 뭐 했드레유. 이 그 게임. 어? 뭐 하는? 어? 응? 너 오늘 완전 개구쟁이 같아. 개구쟁이? 맞긴 하지. 머리 폭닥폭닥 할 것 같네. 제가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폭닥폭닥. 재밌네. My hair. 바보 양정인 아니야. 양정인 바보. 나 바보래. 응? 나 바보래. 혼내줘. 뭐 별로 그렇게 에이 놀랄. 아, 나 또 쫓기났다.
자. 또 스티커 하려고. 아니야? 아니구나. 너무 밝죠 여러분. 안 볼게 내가. 그지? 너무 밝다 그지? 좀 밝긴 하네. 근데 나쁘지 않은데? 어. 응? 노 필터. 필터 빼줘. 빼빼로 게임이 뭐야? 아. 그. 아, 그. 하나, 이렇게. 아. 옛날에 찬이 형하고 누가 하지 않았었나? 그 현진이 형. 감귤 빼빼로. 아니 저 이번 감귤 빼빼로? 이번 빼빼로 데이 때 빼빼로를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난 내가 직접 사 먹었지. 그 크림치즈만 먹었어. 크림치즈 맛? 응. 새로 나왔어 그게? 응? 몰라 나온 지 꽤 된 거 같은데. 나 내가 몰랐던 거 있어. 뭐 내가 과자를 잘 안 먹어. 아, 페베르디랑 감자쿠 중에서. 조스바 페베르도 있다고요? 아 어, 맞아 조스바 페베르도 생겼네. 무슨 맛이 날까? 우리 오늘 티셔츠나? 오늘? 아, maybe? 어제 형도 떴잖아. 아, 그 찬이 형. 나는 사진 봤지러. 정빈이 형, 현진이 형. 나는 사진 봤지러. 나도 봤지러. 와, 보고 싶나? 보고 싶제. 우리 어떻게 초딩 같은데? 스테이 놀리나? 그거죠. 별로 안 궁금하다. 어쩔 수 없는 음식뿐이다. 빨리 내놔. 좀 있으면 우리도 봐. 점점. 스테이 놀려. 웨잉. 스테이도 저 놀렸잖아요. 별로 취소합니다. 어? 무슨 포즈했어 스포에? 뭐 이거 정도는. 나는 안 갈래. 되게 다양한 게 담겨 있지. 뭐 이번에. 그치. 티저 사진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게. 기대해주세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포즈가 2부의 눈알 가지겠어 아니냐고. 이거 뭐 나? 댓글에 엄청. 진짜 슬픔은 그게 답니다. 그냥 다 똑같은 포즈 했다고 댓글에서. 좀 더 중간으로 와달라고요? 여기? 아! 이름 혼란스럽다 끝나는 고민. 산타 언제까지 믿었니? 내 세상이 무너졌어. 믿은 척하지. 산타 아직 있지. 그래 산타 아직 있지. 우리 산타 아직 있지. 아니,
어? 아직 온스테이 산타 아직 있지. 있지. 산타 아직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산타 아직 있지. 나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달라고 이렇게 소원 빌렸어. 올해는 매일 밤 소원 빌고 있어. 맞아 나도. 근데 올해는 직접 찾아와 주시기 힘들 수도 있어서 그냥 소원 빌었어. 드레이키즈는 착한 아이들입니다. 동심을 지켜주는 착한 스키즈. 동심 키즈. 반지 사이즈 몇이냐고요? 18호 아닌가? 나는 오른쪽이 18호야. 오른쪽 검지. 그리고 내가 아는 사이즈는 여기밖에 없는데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은 6호. 6호? 응. 나 새끼손가락이 진짜 얇아. 6호. 6호라고? 응. 난 어느 정도 되나? 봐봐. 들어갈라나? 안 들어가지. 나 새끼 손가락이 진짜 나. 손가락이 겁나 봐. 이차. 뿅. 뿅 뿅. 손. 어? 검지가 6호라고? 헐. 아니. 장난치는 거지. 장난치는 건가 보다. 송길이는 몇이냐고요? 송길이는 모르는데? 20이었나 19였나? 너가 나보다 컸지, 손. 몰라. 기억 안 나. 재보자. 그때 우리 한번 그거 했었잖아. 와, 그렇네. 그렇네. 너가 우리 팀에 제일 컸던 걸로 기억한다. 아, 그건 맞아. 형 머리 염색할 생각이 있네. 아, 탈색 오랜만에 해야 되나? 탈색 하고 싶어? 모르겠어. 나는 흑발 하겠어. 나 흑발이 잘 어울리는 연 아이돌 1위였다. 진짜로? 기사도 났어. 진짜로? 어.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모자 쓰면 탈색. 나 흑발이 잘 어울리는 아이도 1위였어. 흑발 해야겠다. 흑발이 진짜 잘 어울리긴 해. 근데 흑발이 제일 좋아. 내가 봐도 그런 거 같아. 얼굴이 확 산다. 대박, 정인이 알고 있구나. 형 백금발 해달래. 내가 했던 백발 어때? 민들레 홀씨. 정인이는 하얗기 때문에. 근데 그 머리 하잖아. 진짜 내 얼굴이 그렇게 까만 보일 수가 없어. 화장 안 한 내 모습이 정말. 와, 백금발 탈색 몇 번 해야 되냐? 나 그래도 탈색 두 번밖에 안 했어. 두 번? 아, 두 번 했었나? 응, 나 탈색 원래 한 세네 번 해야 되지 않아? 원래 그 정도였는데 나 색깔이 좀 잘 빠져. 아, 그래? 응.
나 자연과의 세계여서. 안돼, 강아지 두피 지켜. 오, 그래도 스테이가 형 흑발 좋아하는 스테이가 많다. 흑발 잘 어울리긴 했어. 맥도? 응. 컴퓨터 처리 컴. 킹덤 때까지 흑발 아니었어? 맞지? 맞네. 어, 소년의 일기까지. 맞네. 그지? 응. 흑발 잘 어울렸지. 맞네. 킹덤도 흑발이었고. 크리스마스니까 빨간 초록 가자고요? 나나나나나나 정인이 귀 나도 만지고 싶어. 안돼 안돼 안돼. 허벅지 시름 후기. 허벅지 시름 후기. 나 리노랑 못 이겨. 리노랑 못 이겨. 아니 왜냐면은 그 앞에 거를 그 정말 열심히 해서 다른 멤버들 이긴다고 쳐. 어차피 뒤로 가면 리노 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승산이 없습니다. 뭐 찬이 형이나 창빈 형은 이게 아 창빈 형은 뭐니? 아. 찬이 형은 진짜 저번에 잘 하던데 그래. 리노 맞아. 찬이 형 그래도 운동하니까. 운동했고. 그렇지 앞에 거를 진짜 죽도록 열심히 해봤자 뒤에는 어차피 리노 형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정말 어 정말 허벅지가 약해서. 너 허벅지가 약하다고? 응? 세잖아. 야, 나 허벅지 약해. 아, 아닌데? 최약체 둘. 정인이 복근 아직도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나 근데 진짜 없어요. 진짜 거짓말하고 다들 막 있다고 하는데 진짜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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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복근 있었던 이유가 제가 필라테스를 다녔잖아요.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복근 운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복근이 있었던 거지. 지금은 복근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또 이제 배를 보여줄 수도 있다 이래서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 또 없지. 지금 뭐 애기 배. 저도 복근이 있었던 때가 없었는데. 저는 뭐 있다고 해도 미래에 있겠죠? 아기 빵은 아기 배워야 해. 11자 못 끄는 거야? 그래 이제 이렇게
갈린 게 아니라 이렇게 11자로 이렇게 아 배가 이렇게 갈린 근육. 그것도 복근이. 복근이지. 둘 다 불닭볶음면 먹을 수 있니? 저는 생각보다 그건 잘 먹어요. 맛있어. 그리고 그것도 맛있던데. 물론 땀 나긴 하는데 그 까르보나라 불닭. 아, 그거 맛있지. 맛있던데. 그거는 별로 안 맵잖아. 갑자기 라면 얘기하는 거야. 먹고 싶다. 가서 먹을까? 뭐 있지? 집에? 너구리나. 몰라, 기억이 안 난다. 질치지. 맵질키지. 근데 우리는 진짜 매운 거 진짜 못 먹긴 해. 맞아. 우리 팀 진짜 못 먹는 멤버들이 너무 많아. 민우 형 빼고 다 못 먹지 않아? 창빈이 형 못 먹고 한 그나마 먹는 사람이 나랑 민우 형이긴 해. 용복이 형도. 아, 나도 매운 거를 좋아하거든? 먹으려면 너무 많은 그 고통과 그 다짐을 해야 돼서 가끔 일단은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면 절대 못 먹어. 가끔 그런 고통을 즐기고 싶을 때가 있어. 그래, 그럴 때 마라탕을 시켜 먹고 후회하잖아. 그 마라샹궈 먹고 싶은 날이 있다고. 아침부터 이제 아 점심 먹었지? 마라샹궈 이러면서 마라샹궈 먹고 후회하고 아침부터 먹으면 아우 큰일나지. 새벽에 멤버들 몰래 라면 끓여 먹은 적 있나요? 뭐 몰래 할 거 없죠. 그냥 먹는,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저번에 한번 라면 끓여 먹고 싶어 나갔는데 한이가 먹고 있더라고. 한이 형이 뭐 누가 라면 제일 잘 끓이냐고요? 자신 있습니다. 저도 자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끓여줘라. 자신 없습니다. 샹궈 레시피 그냥 제일 안 매운 걸로 다 넣어요. 그리고 푸주 좋아합니다. 푸주 좋아해요. 푸주. 푸주가 뭐야? 그 이렇게 좀 꼬들꼬들한 두부 같은 거. 아, 그 맛있지. 이렇게 좀 꽈져 있는. 아, 그거 좋아해. 청경채 좋아합니다. 청경채 맛있지. 청경채 좋아합니다. 오랜만에 먹고 싶다. 이또아슨 구호가 뭐였지? 구호가 있었어? 기억 안 난다. 어? 야, 이거 질문 하나 있다. 라면에 계란 넣냐? 아, 당연히 근데 안 넣죠. 저는 있어요. 아, 나 이게 정해져 있는데 넣어야 되는 라면과 안 넣어야 맛있는 게 있는데 일단 아... 형은 맨날 넣잖아. 아, 너구리는 잘 안 넣어. 그렇긴 하네. 아, 나는 절대 안 돼. 신라면에 넣는 게 맛있어. 아, 난 라면에 계란 넣는 걸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라면은 물론 본연의 맛도 중요한데 본연의 맛이 그래 중요하지. 그 꼬들꼬들한 맛에 그 라면에 뭔가에 조금 고소함을 섞어줄. 근데 이게 또 맛있게 먹으면 계란을 그냥 까서 넣는 게 아니라 그 조그만 그릇에다가 계란을 풀어요. 풀어서 딱 물 끓고 면 넣고 스프 먼저 넣고 면 넣고 라면 끓고 한 2분 정도 끓었을 때 싹 둘러줍니다. 그러면 계란이 국물에 잘 안 풀리고 싹 깔끔하게 익어요.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도 계란은 허락할 수 없어. 그 라면에 우유 넣어 먹는 거 맛있다. 안 먹어봤지?
진짜 맛있어. 나 너 먹어봤다. 아, 너 먹어봤나? 아, 그거 좋아해. 고소하거든. 맵지도 않고. 다 달라짐 댓글. 응? 뭐 우유 그건 좀. 아, 아니 진짜 먹어야지. 아이고 여기서 또 다른 애 반숙해서 먹어야지. 라면은 깔쌈하게 먹어야지. 계란 아웃. 아 그렇지. 라면 딱 다 끓인 다음에 우유 조금 넣어주면은 국물이 되게 주황색 된단 말이야. 아 뭔지 알지. 진짜 맛있어. 치즈라면 맛있죠. 치즈라면 맛있지. 아, 그 위에 한 장 이렇게 두 장 넣으면은 매운맛 딱 잡아준다고. 두 장? 그니까 매운 라면에 아, 두 장 정도 딱 넣어주면 체다 치즈. 아 근데 그거 맛있더라. 열라면. 어 열라면에 치즈 두 장 넣잖아. 진짜 맛있어. 열라면 맛있어. 최근에 먹었는데 그거 알아? 계란 넣어야 맛있는 라면은 조리에 계란이 있대. 맞아. 그건 어쩔 수 없다. 그건 어쩔 수 없지. 조리에 계란이 있는 라면이 뭐가 있을까? 진라면. 참깨란. 참깨란 그지. 근데 거기는 스프에도 막 계란이 있을 거. 맞아. 계란 블럭 같은. 근데 그래도 난 넣지 않아. 그 참깨라면에도 안 넣어? 그 계란 블럭? 계란 블럭 그거는 넣지. 아, 그지? 어, 그거는 넣지. 일단은 재료니까. 그냥 라면에 있는 재료 그대로만 넣어야 돼. 근데 비빔면은 또 다르다 이거야. 비빔면은 골뱅이를 또 넣어줘야 돼. 아 그거는 먼저 골뱅이 넣어먹으면 끝나 그냥. 끝나는 거야. 하, 골뱅이 비빔면 진짜 골뱅이 진리죠. 라면 토론. 떡라면 vs 만두라면. 난 떡라면. 아 사실 둘 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 떡 떡이 있으면 그래. 국물이 금방 뚫고 막 다 잡아먹어서 떡이 그 전에 빨리 먹어야 되는 거야. 아, 떡을 아니 다 아 다 다 빨리 먹고 그다음 밥을 받아서 모르지 말씀이시긴 합니다. 비빔면엔 열무김치. 비빔면에 삼겹살. 배고파. 아 진짜 비빔면 삼겹살 진짜 좋아하는데. 비빔면 삼겹살 재미지. 비빔면에 골뱅이 넣는 사람 처음 봤다고요? 원래 보통 약간 비빔국수에 비빔국수 사서 먹으면 골뱅이 더 올려주잖아. 그러니까 난 당연히 그 얼른 먹는 줄 알아. 비빔면 항정살도 맛있죠. 항정살도 맛있죠. 라면에 쌈장 넣으면 맛있다? 그 라면 망했을 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아 그거 그 근데 그냥 라면 거 끓이다가 라면 근데 그냥 넣어도 맛있어. 카구리 조만간 먹어볼 생각입니다. 저번에 컵라면을 하나 샀거든. 아아 형이 자 그 시간이야? 근데 이게 없다니까. 없어? 왜 없어? 어 이거 뭐냐? 어? 여러분 이러면은 우리 목소리 햇뉴카스 아신 것처럼 들리는 건가? 센터 적용 지금 되고 있나? 안녕하세요. 이게 좋은데.
소박이 상상하고. 재밌네. 자,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아보카도 필터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아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요. V앱에서 형 가지 말라고 막았나 봐. 맨날 아보카도 키면 다니까. 그리고 그리고 너네가 즐거우면 괜찮아. 원래 목소리가 어색하네 지금. 그러면 우리 마지막을 미니언즈로 장식하자. 그래. 아 목소리 너무 귀여운데? 미니언즈 스티커 있어? 어떻게? 걸어놓고. 네 여러분 오랜만에 내가 이것을 이렇게 이 옷을 보여주세요.